자, 다음 12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빠르게 하고 있는데 내용이 캐치가 되지 않으면 정독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입문자 특강 지금 무료로 열려 있죠. 입문자 특강을 다시 듣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예비 수련회 다 끝나고 나서 기초법 개념 하면 5일 동안 한 강의가 있어요. 그것도 동일 자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기초법 개념 5일짜리 강의에서는 굉장히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법정한 항고소송, 법으로 정한 항고소송이죠. 법정의 항고소송, 법으로 정하지 않은 무명, 이름이 없는 소송입니다. 자, 행정소송법에서 명문을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취소, 무효 등은 부존재죠. 부작위법 확인 소송인데, 확인 소송이 두 개네요. 의무행 소송 대신 입법화된 게 부작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등 부존재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정의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경우, 의무행 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다른 말로 부작위는 금지죠. 예방적 금지 소송이 딱. 형성 확인 이행 소송. 이 개념은 강의 시간에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형성 소송이란 그 결론, 판결에 따라 법률 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소송입니다. 자, 뭐 여기는 이혼 소송이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취소 소송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확인 소송은 권리무 관계, 즉 법률 관계를 확인할 청구라는 소송입니다. 무효 확인, 부작위 위법 확인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행 소송은 음행 소송인데 지금 입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송 요건과 본안 판단이 있죠.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요건들을 소송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본안 판단은요, 원고의 주장인 소송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처분의 위법성, 부작위는 뭐 많이 안 나오니까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적법 요건을 판단해서 주형 전례를 갖췄는지 보는데 모두 갖춰야 돼요. 적법 요건 중 일부를 결여하면 위법해지는 겁니다. 여기 밑에 다 나오죠. 성문법, 불문법 위반 여부를 다 판단합니다. 사실심, 변론심. 사실심, 변론 종결시. 사실심은요, 1심, 2심입니다. 사실에 관한 점, 법률에 관한 점을 모두 판단할 수 있는 1심과 2심을 의미합니다. 법률심은 법률에 관한 점만 심판할 수 있는 대법원 얘기하는 겁니다. 상고심 법원이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1심 또는 2심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입니다. 만약에 항소를 제기해서 2심까지 갔으면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됩니다.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키워드는요, 주도권입니다. 소송의 주도권은 당사자 원고 피고가 갖고 있으면 당사자주의, 법원이 갖고 있으면 직권주의입니다. 법원은 공격 방어에 간섭을 하지 못하는 거다. 직권주의는요, 법원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당사자주의가 원칙인 거죠. 직권주의는 보충적으로 가미되어 있습니다. 변론주의는요, 당사자주의가 제외는 돼요. 소취하 같은 걸로 이렇게 도중에 협상이 들어오면서 소취하 같은 걸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행정 통제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변론주의는 소송 자료, 즉 주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걸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소송 자료는 주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이죠. 인적 증거, 물적 증거 다 포함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소송 자료의 기초에서만 재판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권 조사는요, 소송 요건 중 항명 사안을 제외하고, 뭐 이건 개념을 몰라도 돼요. 소송법에서 얘기하는 건데. 따라서 소송 요건 중 항명 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 요건은 그대로 유지한테 필요한 공익적 성격이 뛰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을 조사하는 것. 특히 소송 요건 파트는 직권 조사상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면으로 뭐 대충 인정하고 나와서 변론가들이 창설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뭐 가볍게만 봐도 되겠어요. 뭐 소송 요건은 교과서에 써 있긴 한데 답안지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법정 항소 이런 종류가 있다. 법정형 음의성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있다. 형소송, 법률관계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대표적인 건 취소송이 있다는 거. 확인 소송은 법률관계 항기를 청구하는 소송. 무효항의가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있다. 이행소송, 음의행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송요건은 소가 적법원 취급을 받기 위한 요건이고, 본안 판단은 처음 부작위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적법원은 주체 형식 절차 내용에서 적법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행정처의 적법요건은 주체 형식 절차 내용이 성문법, 불문법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즉,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사실심은 용어만 알면 돼요. 법률심도 용어만 알면 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게 교과서에 많이 나오니까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되면 이제 선고기일이 만들어지죠. 보통 2주 동안 재판서, 판결서 작성 기간이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가려 열고 판결시라고 쓰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거죠. 자, 직권주의, 항변사를 제외한다. 소송 요건에 관해서는 직권조사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니까 용어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법정 요건. 확인 소송, 형성 소송. 여기서요, 나중에 심판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송의 주도권에 따라서 당사주의, 직권주의. 소송 자료의 수집 제출물을 누구한테 당사자에게 맡기면 변론주의, 법원의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으면 직권 탐지주의가 됩니다. 무명하고 소송에 뭐뭐가 있는지 알아두시고, 형성소송, 확인소송, 취소송이 형성소송이라는 거이 단어만 알아두세요. 이행소송 관련해서 의무행소송, 이행소송인데 인정되고 있지 않다 알아두십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처분의 적법성 일반에 관한 소송물, 즉 적법요건을 판단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점 변론중요시 단어만 알아두세요. 변론중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오니까 단어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직권탐지는 이거 이름만 알아두세요. 뭐 그렇게 자세히 많이 가는 건 아니에요. 입증 책임도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법률 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입증 책임은요, 입증 책임 많아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없는 걸로 판단받는 겁니다. 즉, 불리하게 판단받는 거예요. 따라서 입증 책임은 상대방한테 돌리는 게 유리한 거예요. 한쪽이 있게 되는 불이익, 위험 또는 불이익이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입증 책임은. 벌금, 이건 형벌이다. 과태료는, 이건 행정 처분의 일종인데 행정 질서벌이라고 불러요. 과징금, 이건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인데 과하게 증하게 걷는 공제적 이익을 박탈시키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의무행 강제 효과를 갖는 겁니다. 존속보장, 가치보장, 이건 나중에 손실보상에서 나옵니다. 존속보장은 재산권 자체를 보장하는 거고, 가치보상은 금전적 가치. 즉, 돈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유재산, 국가 소유죠. 행정재산, 행정 목적에 제공된 재산, 공물이라고 부른다고 강신하 얘기했죠. 보존재산, 국가가 보존하고 있는 재산, 이제 문화재 같은 게 들어가요.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에 모든 국유재산, 국가 소유 재산 또는 광해공공단체인 공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이 들어갑니다. 공용, 공이 한번 붙으면 행정주체가 이용하는 재산, 중요한 거, 관사청사가 여기 들어간다. 이것만 알면 된다고 했죠. 공공용이면 공, 공적주체, 다음 공은 일반 공중. 따라서 도로 하천이 여기 들어가고 또는 국립도서관이 여기 들어간다.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 책임을 법원이 지는 거, 입증 책임, 법률가의 존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불리에게 판단되는 거, 한쪽이 있는 위험 또는 불리익을 말한다. 벌금, 형벌, 과태료, 일종의 행정처분, 행정질서벌이라고 한다. 과징금, 견적이익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간접적인 의무의 강제 효과를 갖는다. 중손보장, 재산권 보유를 보장하는 거, 가치보장, 금전적 가치, 안 되면 돈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용하고 나서 돈 주는 거, 저게 이제 가치 보장이 되는 거죠. 이건 그냥 개념만 가볍게 봅니다. 지금 당장 할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될건 입증 책임의 개념만 알아두세요. 앞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입증 책임은요, 입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단되는 위험 또는 불리익이에요, 이거는. 과징금이라는 단어 두십니다. 경제적 이익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과하게 증하게 경제적 이득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존속보장, 가치보장 가볍게 보시고. 행정재산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이거는 행정재산은요, 실정법상 개념이에요. 앞에 처번에 배웠죠. 그런데 실정법상 개념인데 학문적으로는 강학상 공물의 행정재산입니다. 알아두세요. 공용재산과 공용재산 개념만 알아두세요. 공용. 공적 주체만 이용하면 공용, 관사청사고, 공공용이면 공적 주체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재산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다음, 행정쟁송 개간이 나왔네요. 행정쟁송은 심판과 소송이죠. 행정쟁송이란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분쟁을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그래서 당사자 유가 원칙인 거예요, 지금. 심리 판정하는 심판 절차를 말한다. 협의 행정쟁송은 행정소송과 심판을 포함하고, 여기에 헌법소송까지 포함시키면 광해행정쟁송입니다. 헌법소송은 광해행정쟁송이다. 행정쟁송의 위법 부당한 심판은 부당이 포함된다는 게 중요하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하는 겁니다. 사법 절차가 준용돼요. 헌법 107조 3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 단순 이의신청과는 구별된다. 이건 지금 몰라도 되지만 나중에 배웁니다. 종료는 취소심판, 무효통 등은 부존재죠. 의무행심판이 있는 이유는 뭐다? 음행소송은 없지만 음행심판에 있는 이유는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요? 행정심판위원회가 같은 입법 집행부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재결은요, 심리를 거쳐서 재결청이 내리는, 여기서 말하는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재결의 종료는 청구라고 해야 돼요. 소송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심판은 청구야. 심판 청구. 따라서 각하 재결은 청구 요건을 못 갖췄을 때, 기각 재결은
분한 판단을 해보니까 이유 없을 때, 인용 재결은 이유 있을 때,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은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취소 재결은 형성 재결, 변경과 변경 명령 재결, 취소 재결은 형성 재결, 변경 재결도 형성 재결, 명령자가 들어가면 이행 재결 알아두세요. 음해의 심판의 인용 재결의 종류. 처분 재결은 형성 재결, 처분 명령 재결은 명령자가 들어가니까 이행 재결입니다. 무효동 확인 심판의 인용 재결은 무효, 유효, 유효였다고 무효가 되는 실효, 존재, 부존재. 중요한 건이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과 음해 심판의 인용 재결. 행정 소송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 관계.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공법상 계약 같은 당사자 소송이죠. 또는 민중기관 소송입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 민중소송. 어제 했네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주관소송이고,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객관소송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소송 법정주의. 키워드 기억하세요. 주관소송은 주관적 권익. 권익이 침해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주관소송입니다. 권익침해 소송.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객관적 법질서죠. 객관소송, 객관적 법질서. 꼭 연상하십니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동확인소송, 부작위유보확인소송. 음해소송이 없는 이유는 뭐다? 권력분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소, 무효등, 부작위. 행정심판하고 비슷하죠. 이두 개를 묶으면 뭐라고 부른다? 항고쟁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항고쟁송이라고 하면 항고소송과 행정심판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자, 행정쟁송, 행정법관계에서 법적 분쟁을 당사자 청구에서 심리 판정한다. 협의 행정쟁송, 행정소송과 심판, 소송까지 포함 시키면 광행정쟁송이다. 의,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는 건데 사법 절차가 준용되고, 그리고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 처분청에 제기한다는 것도 달라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거죠. 취소, 무효동학의 의무의 심판. 심리를 거쳐 재결청에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 기각, 인용. 취소심판 인용재결은 취소, 변경, 변경 명령. 의무의 심판의 인용재결의 종류는 처분, 처분 명령. 무효동학인 심판은 이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이두 가지가 있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기타, 행사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쟁송 절차다. 항고소송은 당사자, 기관, 민중. 항고소송은 취소, 무효동확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앞에서 주관소송, 기관 민중소송은 객관소송, 객관소송 법정주의다. 현가 편차가 들어갑니다. 자, 아마 인문자탕을 듣지 않은 분들은 지금 따라가기 힘들겠죠. 인문자탕은 무료니까 꼭 들어놓으세요. 아니면 시간이 많으면 기초법개념 쳐가지고 5일 동안 변호사 시험 했던 그것을 해줘도 좋습니다. 심판에는 부당이 들어간다는 거 중요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종류는 암기해야죠, 이거는. 그리고 취소 심판의 인용재결의 종류, 의무행심판의 인용재결의 종류, 이건 다 암기하세요. 그리고 항고소송의 종류, 뭐 이건 당연히 암기될 겁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